복음과 기도 7강 들어갑니다. 지금 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믿음 하나가지라는 거죠. 믿음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모든 문제가 다 끝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 하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답 준 거 가지고 모든 것 끝났다라는 그 답을 갖기 위해서. 근데 이게 왜 우리가 매주 매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로 하고 또 메시지를 매주 듣냐? 사단은 이것만 없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난 답을 났다 라고도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답이 자꾸 희미해져요. 답이 자꾸 변질돼요. 답이 자꾸 초점이 바뀌어져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내가 그랬어요. 계속 이 복음으로 모든 거 끝났다. 내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복음으로 모든 거 끝났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 무슨 말했냐면 복음으로 모든 거 끝났다는 건 문제 있어도 상관없다가 끝이잖아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로. 그래서 이런 말을 계속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 사람은 지금 문제를 당해보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또 고생할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로 당해본 일이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라고 이제 이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우린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물어보니까 먼저 얘기했는데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복음으로 모든 거 끝났다는 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그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뤘다라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들은 요셉이죠. 다윗, 또 그 모든 그 성경의 인물들이 그거 갖고 문제를 여기지 않고 승리했어요. 특히 초대교회는 목숨까지 다 걸면서 죽어가면서 순교 시대를 가면서도 승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말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승리한 사람이 없어 보여요. 왜냐?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 사람은 뭐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 건강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문제 있어도, 문제가 와도 이 사람은 뭐 문제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질 거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지금 복음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참 그 어리석은 말이 없죠.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자, 복음은요, 지금 우리에게 답 하나만 주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계속 승리한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도 지금 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도 그 사람 눈에는요, 승리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 문제 오면 다 쓰러질 거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복음은 모든 것 끝났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믿으라 할 때 그냥 믿으라 그랬어요? 믿어라. 그 믿음을 주실 때 그냥 믿으라는 거 아니죠? 말씀을 주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이 뭐냐. 지금 우리 그 어떤 렘넌트 하나가 이제 또 그 새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 애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뜻을 찾더라고요. 나이도 어린데. 난 그런 거 보면 참 기특해요. 근데 얘가 신앙생활 모태 신앙이네요. 모태 신앙인데 아직도 하나님 뜻을 찾고 있다면은 지금 하나님 뜻이 상황 따라 바뀌고, 그죠? 환경 따라 바뀌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뭐냐, 또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뭐냐, 이러고 찾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뜻은 하나죠. 그래서 그 하나님 뜻, 요것도 지금 뭐냐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 뜻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서론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 말하기 전에 또 우리가 신자들이 내가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떤 문제 가진 분들
문제가 진 그 분을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지금 했다 그랬죠? 자, 그분한테 내가 그 첫날 무슨 얘기 했어요? 문제 보는 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지금 신자든 누구든 이제 문제가 닥쳐 있죠. 불신자는 뭐 일단 뭐 하나님 만나야 될 문제지만 신자들에게 문제는 세 가지로 보라 그랬거든요. 첫 번째, 그 문제가 하나님에게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 문제가 우리는 어떤 문제는 기다리면 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갱신해야 될 문제가 있다. 요의 세 가지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근데 요번 주에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계속 이분한테 이게 뿌리가 내려야 되거든요. 문제 그러면 딱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체질되게 만들기 위해서 요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 요번 주 그냥 그 메시지들이 다 이거에 관한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좋아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계획을 보랬어요. 하나님 계획. 뜻. 과연 이게 뭐냐. 지금 왜 신자들이 이렇게, 아,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나한테 여기를 왜 보냈을까? 막 이게 하나님 뜻이 뭘까?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하나님 뜻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외에 딴 걸 잡으면 안 되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답이 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근데 요걸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대해서 기준을 딱 갖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 혼란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혼란 속에서 찾거든요. 근데 그렇게 찾으면 이제 계속 답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답이 뭐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기도도 왜 하냐?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문제 환경 보는 것도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요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자, 지금 그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뭘 얘기했냐면 UN에서 몇 년 전에 이런 그 질문들을 했대요. 지금 지구상에 가장 큰 제일 큰 고민이 뭐냐 했을 때 몇 년 전이라는 건 내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청소년 문제들이 제일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주제가 나왔대요. 그 다음 해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또 이 제일 지금 이 시급한 문제가 뭐냐 했을 때 가정 문제다. 가정에 이제 이혼이 급증해 있거든요. 가정이 자꾸 이혼하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가 당연히 여기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죠. 가정에 지금 자꾸 이혼이 이제 많아졌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해 이제 또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했더니 각 나라마다 테러 또는 전쟁 이것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죠? 지금 세상에는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뭐가냐면요,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신병이에요. 정신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테러, 전쟁, 이거는 누가 하죠? 권세 잡은 자들이. 거기에 사단 한번 역사해 버리면 전쟁이 터지고 테러가 터지는 거예요.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정신에 이상이 가면 문제가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왜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되냐 이런 사실을 지금 모르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놓쳐버리면 유대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노예가 되고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저기 그 속국돼 있고 포로돼 있고 그건 뭐냐?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초점이 다 바뀌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초점이 어디가 있냐. 딴 데가 있으면 정신 문제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계획, 뜻, 이것이 뭐냐, 문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때 진짜 문제는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내가 왜 지금 질병이 생겼냐, 내가 왜 지금 돈 문제가 생겼냐,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 문제는 다 이거 없어서 온 문제죠, 신자가. 삶의 방향, 목적, 이게 없으니까 온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가 또 보이는 것도. 자, 두 번째, 기다리면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근데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건 기다릴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기다려지지 않아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영안이 열린 것만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다리게 한단 말이죠. 현장에서. 자,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기다리면서 뭐냐면 이 사람이 영안이 뜨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안이 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매일 영안이 뜨게 해줘야 돼요. 매일. 그 매일 영안이 뜬다는 말은 이 사람한테 분명히 뭐가 있냐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요. 성격이 부정적이고 또 과거에 상처가 있고 뭐가 해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감사가 안 나오면요. 그거는 정신 문제예요. 복음을 줬는데도 감사가 안 나오면 정신 문제예요. 복음을 갖고도 삶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거는 정신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매일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영안이 뜬 거예요. 이게 안 됐다.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리고 기다리는 건 뭐냐면요. 그 어떤 영안을 떠야 되냐면 요 사건에 대해서 영안을 떠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영안을 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뒤에는 영안을 뜨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기회가 된다. 기회가 됐잖아요. 요셉이요. 총리가 되는 기회. 다윗은 왕이 되는 기회. 다 뭐든지 진짜 기회가 됐어요. 이게 영안을 뜬 거예요.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놓고 영안을 뜨라 그랬는데 사람을 놓고 영안을 어떻게 떠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고 살려주고 싶어요. 근데 말을 들어야지. 자, 네 번째,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안을 두고 기다리는 것은 또 지금 뭐냐면요. 이 교회를 놓고, 이 교회를 놓고 계속 영안을 떠라. 그러면 교회를 놓고 영안을 뜬다는 게 뭔 말인가요?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이다라는 게 나와요. 예산과 결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믿음이 있는 것만큼 우리는 축복이 결산이 돼요. 지금 다섯 번째, 우리는 영안을 뜨고 기다려야 돼요. 무슨 영안이냐? 세상 보는 눈. 이 세상 보는 눈이 없으면요. 뭐가 놓쳐져요? 시대 축복이 놓쳐지는 거예요. 이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시대 축복을 볼 수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세상에 두려워요? 복음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두려워요? 뭐냐?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세상은 지금 복음으로 승리, 복음 가진 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냐? 복음 승리가 필요한 곳이다.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이 눈을 떴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갱신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요. 우리는 사실상 내가 계속 메시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삼오늘을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삼오늘.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삼오늘은 늘 이게 지금 영적인 그 힘을 가진 사람과 전도의 포인트 집중이 된 사람이 삼오늘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삼오늘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메시지 듣고 생각 바뀌는 게 가장 삼오늘이 잘하는 거예요. 메시지 들어간 것만큼 모든 게 각인이 바뀌어요. 각인이 안 바뀌었는데 이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우리가 삼오늘을 바꾸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익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삼오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계속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갱신이 올바르게 지금 되게 돼 있죠. 그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셨죠. 지금 이 갱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공룡에 대한 얘기했어요. 왜 지금 공룡이 없을까요? 왜 지금 공룡이란 이름이 있는 거 보니까 공룡은 있었어요. 그러면 왜 지금 이게 없냐? 시대 적응을 못해서. 이 말 하는데 난 의미 있게 들리더라고요. 시대 적응 못하면요. 죽어요. 지금 없어요. 공룡은. 두 번째, 또 그 박보회라는 박보환가? 이 사람이 이제 그 통일교 이제 처음 만들어낸 그 인재인가 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통일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사람, 이거
박보현과 박보신가 인재 이 사람이 통일교 만든 인재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감옥 가 있다는 거야. 왜 이 사람이 감옥 가 있을까? 물론 부정도 있었고 뭐가 있었으니까 가 있겠죠. 근데 통일교를 세워놓고 그 다음 거를 갱신을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뭔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 것에 대한 갱신이 안 되고 지금 시대 적응을 못하면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교 우리가 샘플 할 수 있죠. 세 번째, 이스라엘이 그래서 일곱 번이나 재앙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안 되는 곳에 있어도 갱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갱신만 하면 되게 돼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죠. 우리는 새 것이 됐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갱신만 하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갱신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뭐냐면 지난주에 계속 복습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 놓고 하나님이 뭐예요? 평생을 놓고 하나님이 예비한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면 돼요. 뜻이 담겨 있으면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뜻이 없다, 뜻과 계획이 나하고 상관없다, 그거는 이 어차피 망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있다, 뜻대로 산다, 뜻과 함께 지금 그 하나님과 시간표 속에 흐르고 있다, 이 시대에 지금 적응하고 있다, 이 말은 지금 뭐냐면요,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생을 두고 예비한 거, 이 예비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갱신만 하면 돼요. 자, 그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언약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약속했어요. 그쵸?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약속을 이뤄나가고 지키고 계세요. 이게 우리 언약인데 우리가 이 답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거라 했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이 없어. 나는 이 말을 하면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을 듣고 여기에 답을 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딴 거 뭘 어떤 말씀을 준다 해도 나는 이거 이 말씀만큼 좋고 행복하고 확실한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상한다 했는데 진짜 뭐 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 설명을 해보면 어떤 설명이냐면요,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졌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근데 이 여인의 후손이 구원과 사망 권세 건졌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자신이 우리에게 직접 임마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뿐만이 아니에요. 산까지 땅까지 증인되도록 함께하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석이 되게 해서 뭐 하냐면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교회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기도 통해서.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 없으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아무리 예배, 기도 10시간, 뭐 수련회, 집회, 뭐 다 훈련을 받아도 이 약속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안 돼요. 그 여인의 후손 통해서 구원 약속했고요. 구원이 뭐예요? 사망권세 깨트린 거예요. 사망권세 깨트린 구원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지금 구원이 됐다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산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석되는 거예요. 반석은 뭐냐?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응배 권세가 있지만 천국 열쇠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 통해서. 자, 두 번째, 내 인생이 이제 이 언약과 기도 속에 있는데 저절로 이제 만남이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 만남을 지금 주시고 계시고 또 예비하고 계셔요. 왜냐? 이 만남은 뭐냐? 사람 살리라고. 요거 가지고 내가 살았잖아요. 그거 갖고 또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이 얘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얘기 가지고 힘을 줘야 돼요. 복음 가지고.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미션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난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진짜 내가 이 시대의 제자라는 이 단어 속에 내가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땅에 살면서 제자 이 말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불행한 사람 없죠. 제자. 제자는요. 예배해 놨고 하나님이 또 세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제자 되고 제자 된 것만큼 눈을 뜨고 찾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문성, 전문교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아줌마들은, 집사님들은 이 세상 나가서 정치, 경제, 문화로 전문성 가지고 살릴 수 없어요. 그럼 뭐하냐? 내가 지금 청소년을 살릴 거냐? 유초동물 살릴 거냐? 그걸 가지면 돼요. 가정치유 할 거냐? 어? 또 아니면 랩런트 쪽으로 이제 내가 문화사역을 할 거냐? 그 전문교회 하면 돼요. 다섯 번째, 그러면 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죠. 어떻게 이 넓은 땅 속에 우리가 워싱턴, 미국 워싱턴 지역에 이 버크 지역에 있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죠. 지교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교에서 우리는 이 응답, 메시지와 응답을 가지고 시스템화 하는 거예요. 이건 모르겠어요. 지속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게 되도록 우리는 기다리면서 영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언약이 없이 문제에 흔들리냐? 갱신해야죠. 왜 이 언약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 성취를 안 되냐? 왜 나하고 언약이 상관없냐? 그거 빨리 갱신해야죠. 내가 왜 만났는데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영향력을 못 주고 오히려 영향을 당하냐? 그거 빨리 갱신해야 돼요. 왜 나는 제자가 안 됐냐? 그리고 왜 제자를 세울 수가 없냐? 뭔가 있어요. 그거 갱신해야 될 게. 그죠? 그리고 왜 전문교회 지교 이걸 내가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계속 기다림 속에서 영안을 떠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스케줄. 지금 뭐냐?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가 현장에 또 이제 일곱 번째 메시지를 주는데 그분한테 그죠? 그 문제 가지고 질병 속에서 빠져 가지고 지금 그 뭐랄까? 무기력과 우울증까지 온 분한테 이제 24시 시작을 알려 줘야 돼요. 요 삶이 되도록 이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 두 개 둘 중에 어느 걸 다 쓸까 하다가 그냥 두 개 다 하려고 그래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이요. 24시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이에요. 근데 나는 그래요. 내가 언젠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요나시모나 네가 보겠다고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그거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나 이 말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 지금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지금 말했다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이건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해줬는데 그걸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보겠다면서 반석 같은 내 귀에 세우고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해 천국을 엿새 주겠다 그랬어요. 그 고백 하나에.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한 번 고백하는데 한 번 복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열 번 고백해요. 열 번 복 주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고백하면 흑암 꺾여요. 열 번 고백하면 열 번 계속 흑암 꺾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이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에요. 자,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24시 지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래요. 이거는요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예,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걸 담기 위해서
버릴 것이 있다 이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기다릴 것이 있고 또 찾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버릴 게 뭐겠어요? 참된 것이 있고 가짜가 있죠. 거짓 것이 있죠. 근데 참된 것은 뭐냐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이제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 것. 거짓 것이 뭐냐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은 참된 거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에게는 100배 오히려 축복을 준다 그래요. 그럼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된 것과 버릴 것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버릴 것이 뭐겠어요? 쓸데없는 것들이죠.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지 말라 이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요게 지금 이제 참된 것이죠. 예수의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더불어 그 예수의 형제들과 같이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해라 이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응답받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에베소서 오늘 본문, 저기 본문이죠. 5장 15절에서 21절. 여기에 지금 내용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그래요. 지금 여기서 너희가 행할 것을 지혜롭게 지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좀 정신 차려라 이 얘기죠. 이제 그게 뭐냐면 세월이 지금 흘러가는데 이 세월을 빨리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은 그냥 막 가잖아요. 시간 지금 가잖아요. 지금 난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러 가고 데이트하고 어떤 사람은 술 먹으러 가고 별별 사람 다 많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거 지금 세월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왜 세월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때가 악하니라. 시급해요 지금. 이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어리석게 산다는 것은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찾았죠. 이제 주의 뜻 그러면 알죠. 언약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 속에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응답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전문성을 찾고 전도를 위한 전문성이죠. 그리고 내 지역의 하나님 계획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뭔가 지금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뜻을 찾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말해줬다는 거죠. 저 서론에 내가 그 얘기 했죠? 지금 서론에. 지금 서론에 뭐 얘기했어요? 주의 뜻이 지금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고 한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시고 믿으라 그랬죠? 그 주의 뜻도 말해주고 지금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나 여기 왜 오게 했죠? 하나님 뜻이 뭘까요? 이러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론에.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주의 뜻이 뭐라고 얘기해놨어요. 그걸 지금 이해하라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해하라 이거예요. 자, 그럼 또 얘기해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이해하는 게 이제 응답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래요. 요게 주의 뜻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냔 말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이거예요. 이게 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24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집중. 그러면서 뜻이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집중과 우리의 뜻이 뭔지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기다릴까요? 분명히 요거에 초점 두세요. 오순절 날, 날이 이름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 보세요. 언약 잡았죠? 우리가 만남 속에서 영향을 주죠? 그리고 제자 응답 받죠? 전문성을 찾고 직위 응답 받죠? 그러면 날이 반드시 와요. 때가 와요. 그것이 어떤 때냐? 성령 충만한 때기도 하지만요. 흑암이 무너지는 때가 와요. 그리고 분명히 흑암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전도의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 만남이 지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요것이 말씀 성취고 요것이 제자가 사는 지금 축복이에요. 반드시 요 때는 와요. 그래서 이제 나를 찾는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자, 나를 찾는 정체성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부터 시작하세요. 우리는 이제 다시 말하지만요. 기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생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저 응답을 가지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죽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응답이 와요? 사도행전 3장 요 응답이 와요. 바로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해라. 요걸로 이렇게 끝나면은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감사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3장에 이게 나와요. 여기 앉은뱅이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죠. 첫 번째,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반드시 들으세요.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귀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 이름으로 내 입술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하나님은 당할 문제가 없죠. 하나님을 이길 문제가 없죠. 당연히 모든 문제 끝났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를 자꾸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나를 이길 문제 없어요. 모든 문제 끝났다는 말은 뭐냐? 사단을 권세를 지금 내가 꺾을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꺾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미래가 보장되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요 감사가 계속 나와야 돼요. 성령 주시는 감사, 나의 미래를 인도하고 보장하시는 감사,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이는 감사, 모든 문제 끝난 감사. 자, 이제 보세요.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어요. 어쩌라고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가라고 하는 데까지. 그랬더니 진짜 이 사람이, 이 응답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거는 법정에 섰어요. 이 법정에 섰으면 이제 사형 선고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 목사님이 그러셨죠? 진짜 병 낫고 싶냐? 병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 법정에 섰을 때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키는 이 이름의 능력을 알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이거는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선포했어요.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근데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건질 자가 없다 이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찾는 정체성이에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예수 이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땅 끝까지 증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런 혼란들이 와요. 하나님의 누군지 모르고 문제에 빠지게 돼 있고 사단의 이제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오게 돼 있고 성령 인도 받는답시고 딴 길 가게 돼 있고 미래를 준비해 놓은 것 속으로 안 가고 내가 이제 내 자기 성령 인도 받으면서 이제 착각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거였어요. 안진병이 일으키고 법정에서 예수 이름 고백했어요. 자, 그래서 이 법정에 선 베드로는요, 진짜 문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과 또 경제 어려움과 또 우울증과 이런 거 있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그건 넘어설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도 그걸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그건 뭐 치유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모든 환경 상관없어요. 나하고 갈등 상관없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런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24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율법이 강한 사람은 율법 응답 받게 돼 있고 신비가 강한 사람은 신비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24시 뭐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 뜻.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는 기다림과 또 갱신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빨리 버릴 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짜 것을 버리고 진짜 기다릴 걸 기다리고 이제 나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